네, 비트코인이 아주 심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6천 달러 위에서 간당간당 지지를 받아줄까 말까 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50일 단순이동 평균 위에서 자리를 하고 있고, 20일 지수이동 평균 6만 8천 달러 위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서느냐가, 그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71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55%대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크립토코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통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주 지수이동 평균 61,6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건 그저 기다리는 게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세 랠리를 벌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20주 이동 평균 위에 자리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20주 이동 평균 밑에 있을 때 강세 랠리를 보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20주 이동 평균 위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설사 7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까지 왔다 갔다 조금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도 아니다. 강세 랠리를 위한 기본 조건은 형성이 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면 되는 게임이야. 기다려. 뭐와 함께? 시간과 인내심과 함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크립토 시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94일 동안 이 박스권에 꽉 갇혀 있는데 6만 달러 위에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추측하는 건 어렵지만 일단 돌파할 경우에는 9만 달러를 목표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달러에서 7만 2천 달러 이 박스권을 94일 동안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일단 7만 2천 달러를 뚫어내면 9만 달러까지는 폭발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젤렉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0일 넘게 6만 5천 달러 아래 위로 지금 횡보를 하면서 다음 약세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일단 마무리가 되면 10만 달러를 향한 탐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역시나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은 이 게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겠죠. 마이클 반데포펜은 암호화폐 전체 시총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총 차트를 보니까 괜찮다. 20% 이상 조정이 있었지만 최근의 조정은 그렇게 그닥 특이하진 않았다. 잠재적으로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만 2020년, 21년 이때 사이클처럼 지금 리테스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여전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머스터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급등을 해준 상태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요 폭이 너무 길게 느껴지니까 아씨 알트코인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요즘.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저번처럼 리테스트 과정일 뿐이고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한 이후의 리테스트고 지지 라인으로 온전히 확인하고 갔다. 지지 라인을 온전히 확인하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트코인 대응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탄탄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조금만 흔들리면 거의 뭐 이제 비트코인이 감기에 걸리면 알트코인들은 독감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저도 지금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를 걸려서 약간 조금 며칠 고생하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아무튼 비트코인이 감기 한번 걸리고 콜록 한번 하면은 알트코인들 정신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미 있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도이체텔레콤이 유럽에서 일단 최대 규모, 이 T모바일, 이 버라이즌의 3배 규모고 AT&T의 2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고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도 운영하고 있대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비트코인 채굴도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최근에 호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 그렇게 대륙별로, 국가별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시장 형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통신사가 이렇게 노드 운영에서 더 나아가서 채굴까지 한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죽어가는데, 이제 미래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막 흔들리니까 다 죽어간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이체텔레콤처럼 이런 거대한 기업이 노드 운영에 이어서 채굴까지 한다라는 거. 약간 독일판 피델리티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향한 기관들,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장난 아닌 모습들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진짜 뭔가 인생 그냥 걸었죠, 확실하게. 원래는 5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 추미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이걸 7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2032년 6월 만기고 연 이자가 2.25%. 재밌어요, 이런 일들. 지금 막 비트코인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기관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채굴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이슈가 지금 대선의 중요 화두로 급부상해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점. 이게 진짜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요즘에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바이든이 벌이고 있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내가 끝낼 것이다.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미래가 미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나는 바이든과 다르다. 이런 점을 지금 엄청 선명하게 대조시키려고 빡세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로칸나 하원 의원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참석을 해서 업계와 산업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합니다. 약간 액션 취하는 느낌이죠. 마크 큐반도 여기에 참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조금 뭐랄까, 이미 실기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순화된, 상대적으로 순화된 액션이 이거 쇼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암호화폐 지지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한 15배 정도 더난것 같아요. 암호화폐 지지자 입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 저는 뭐 미국 유권자도 아니고, 그냥 뭐 저런 인간이 대통령을 또 한다고 그러나 싶기도 한데,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이든이 재선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가는 게 산업의 발전과 부흥의 관점에서는 더 의미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자주 드는 것 같긴 합니다. 리플 소송이 아주 아주 재미있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 여름 기습 합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건데, 먼저 리플이 테라폼레스 사건을 인용을 하면서 SEC의 20억 달러 과징금 요구는 불합리하다. 테라 벌금 책정할 때는 매출의 0.6에서 1.8% 적용을 동의했다. 이거 말도 안 되게 20억 달러 웬 개소리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입장문을 냈고, SEC도 곧장 다음날 반박 입장문을 법원에 냈죠. 리플 주장을 받아들여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적정 과징금은 1억 26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건 니들이 말하는 1000만 달러 이하의 10배가 넘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뭘까? 합의하자고 지금 시그널을 던지는 걸까? 한 1억 달러 정도면은
합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SEC가 던진 걸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지금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지금 후끈후끈한 겁니다.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액수, 1억 달러가 사실 1천만 달러에 비교하면 큰 액수긴 하지만 소송 리스크 자체를 떨궈버리고 뭐 2심, 3심 이런 거 없이 다 떨궈버리고 정리하자. 한 1억 달러 정도로 정리하자. 이러면 사실 리플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시에로인데 SEC가 분노하고 있다. 이거 지금 SEC 입장문 제출한 다음에 반응을 낸 거예요. SEC가 분노하고 있다.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상해야 될 피해자는 우린 존재하지 않는다. 20억 달러 터무니없는 요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리플 중심적인 멘트죠.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했다가 아니죠. 2차 시장 판매 물량이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20억 달러, 이거 터무니없다고 포기한 거 아닐까? 1억 260만 달러, 이게 숫자가 나와서 재밌는 생각을 좀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야심 무바락도 한마디 얹었더라고요. 이 벌금 구제 과정에서 리플은 SEC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지위에 올라서 있다. 벌금 액수는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로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리플은 이걸 승리로 포장을 할 것이고, 바로 이게 바로 정확한 거지. 리플이 이렇게 이기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심 무바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폭적으로 XRP를 응원하는 입장인데, 홍콩에서 누군가 XRP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업계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보기에도 뭔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벌금 액수가 5천만 달러는 SEC 입장에서는 합의 안될것 같고, 한 1억 달러 정도가 뭔가 앞뒤가 좀 맞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몇달 안에 뭔가 법원에서도 갈래가 터질 것 같은데, 특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SEC가 이번에 1억 260만 달러라는 기준도 모호해요. 사실 그거 0.6에서 1.8% 매출 기준으로 하면 1천만 달러 이하로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1억 달러가 지금 뭘 기준으로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뭐 지연금 이자 막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걸 텐데, 어쨌든 1억 달러 정도라면 쇼부를 볼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지금 나름 XRP 커뮤니티에서는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로 벌금 액수가 낮아질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벌금 합의가 요 정도 규모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에이펙스에서 재밌는 멘트를 했더라고요. XRP는 미국에서 확실히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다. 그런데도 시장은 이걸 XRP 가치에 지금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엄청 서운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XRP는 미국에서 확실히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암호화폐 중 하나다.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두고 SEC와 증권성 문제를 다투고 있는 이더리움과 대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확실히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좀 나간 거죠. 아직 약식 재판에서도 1차 판매 물량과 2차 시장 판매 물량이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SEC가 지금 SEC 위원장이 곧 조만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날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성 문제를 다투고 있다라는 표현도 사실 이제 이건 리플의 관점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리플을 좀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이 XRP 시세에 아직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게좀 아쉽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꽤나 서운한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소송 리스크를 떨쳐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SEC도 그렇고 리플 입장도 그렇고 약간 서로 또이또이 측면이 있죠. SEC는 지금 대선을 의식해서 더 우악스럽게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리플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소송 이슈 날려버리고 제대로 된 날갯짓을 해야 하는,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조금 이제 뭔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ETF 승인 예상 일정까지, S1 승인 예상 일정까지 나오다 보니까 스멀스멀 뭔가 지금 가는 거야, 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스멀스멀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더리움 이렇게 가다가 한번 크게 가는 그런 약간 역사적인 속성이 있었죠. 일단 날짜는 조금 변수가 있겠지만 7월 2일 출시 예측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 발로 나와졌습니다. S1에 대해서 SEC가 이 피드백을 제공을 했고 일주일 안에 수정안을 발행사들에게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 이제 7월 2일이라고 하면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7월부터는 뭔가 의미 있는 알트 시즌을 향하는 길목, 이 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열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재료들이 곳곳에서 포진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